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 팡팡 터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크루즈 여행은 미국에서 가장 번잡하고 번화한 도시인 뉴욕시티를 출발해서 12일간 동부 캐리비안을 갔다 오는 왕복 크루즈 여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뉴욕, 뉴저지에는 세 군데 크루즈 포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맨하탄, 두 번째는 브루클린, 세 번째는 뉴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크루즈 항 다 뉴욕 근처에 있어서 뉴저지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MSC 선사, 이태리 선사의 크루즈배를 타고 12일간 동부 캐리비안을 둘러보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MSC 선사는 이태리 선사로서 미국에서 운항한 패밀리 크루즈 선사의 3대 선사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카니발, 두 번째 로얄 캐리비안, 세 번째 MSC 선사가 주로 패밀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SC 선사는 유럽에서 주로 운항하는 시핑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로서 MSC의 의미는 메디테리안 시핑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세 개의 선사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로얄 캐리비안이 상위 등급에 포함되고 다음이 카니발, 다만 그 다음이 MSC 선사가 되겠습니다. MSC 선사는 미국 땅에 들어온 지 약 10년 정도 된 선사로서 일반적으로 저가에서 고가의 선실을 동시에 포진하고 있어서 저가를 원하시는 분도 선택하실 수 있고 아주 고가의 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또 다른 선택 포인트가 있어서 아주 극대극인 선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SC 선사의 리뷰를 보게 되면 입항, 인바케이션 데이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순서도 잘못되어 있고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이날도 일찍 아침부터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실제 도착해서 보니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뭔가 좀 절차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은 상당히 드는 선사인 것 같습니다. 뉴욕 출발, 뉴욕 도착의 크루즈는 두 번째인 경우인데 첫 번째는 맨하탄에서 승선한 경우고 이번에는 브루클린 부두에서 출발하는 경우인데 지난번 경우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중국분들이 이 선사를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입항 후 첫 선박의 인상은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갖추어진 최신식 선박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정비 자체가 조금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객실로 가서 봤을 때도 선실의 베란다의 창문이나 바깥쪽 창문이 거의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일반 다른 선사들,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선사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보수의 정비 상태가 그렇게 깔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시는 객실이 베란다 객실인데 다른 선사, 로얄 캐리비안이나 카니발 선사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느낌도 들고 베란다 자체의 사이즈도 상당히 작은 느낌을 주는 선실인 것 같습니다. 크루즈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크루즈 선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선사의 크루즈 선실들, 특히 베란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호텔의 작은 호텔의 그 사이즈급으로 실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살짝 실망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선실을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실의 크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화장실, 배스룸의 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MSC 선사의 배스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워탑이 작아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농담으로 여기 덩치 크신 흑인이나 백인 분들은
반쪽에 몸의 반쪽은 안으로 놓고 반쪽은 밖으로 내어서 샤워를 해서 반반 샤워를 해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본 선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든다면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모든 설비나 모든 여행 스케줄 같은 것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여행사, 가성비가 좋은 선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부두를 사용하시는 크루즈 선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뉴저지나 뉴욕에서 오시게 되는데 맨하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페리호를 타는 부두로 가셔서 거기서 페리호를 타시면 단 두 코스만 두 정거장만 오시면 지금 브루클린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항구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편도 4불입니다. 맨하탄에서 뉴저지 항구로 가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부두, 페리 부두에서 타시면 뉴저지 항구로도 4불로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하탄과 자유의 여신상 뉴저지 저지시티의 전경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의 50개 주를 다 가본 저로서는 지금 보시는 맨하탄의 전경처럼 바다와 건물의 그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정말 맨하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루즈 영상을 찍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도 본의 아니게 영상에 가끔씩 재미가 없고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설명충,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설명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도 조금 있고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 대한 경험에 대한 그 설명이 첨가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충이 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선박 메르빌리아 선박은 뉴욕을 근거지로 출발하는 크루즈선으로서 주로 7박 8일 동안 바하마, 버뮤다, 캐나다, 캐리비안을 운항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박 8일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처럼 12일간 가는 노선은 드문 경우입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브릿지는 뉴저지와 뉴욕시를 연결하는 베르자노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베르자노 브릿지 아래를 지나가는 이 선박의 높이가 거의 브릿지 아래에 약 40에서 50cm 근접해서 지나가게 되어서 이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전경은 정말 평생에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다리를 지나간 경험이 있는데도 실제 이렇게 정확하게 아래에서 위를 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소는 5층에 위치한 장 필리페 모레이, 프랑스의 유명한 제빵장인이 운영하는 아주 맛이 좋은 다크 초콜릿으로 유명한 초콜릿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는 모든 조각상, 지금 보시는 자유의 여신상, 선박, 용 등 다양한 조각상들은 전부 실제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서 만든 실제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콜릿과는 조금 다른 형태, 다른 모양의 다양한 초콜릿을 구매해서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카롱도 맛이 좋고, 다크 초콜릿 종류 중에서 과일이 혼합된, 과일이 들어간 다크 초콜릿은 정말 그 맛도 과일함과 잘 어울려져서 다크 초콜릿의 깊은 맛과 아주 부드러운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초콜릿 코너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시간에 가시면 손님들은 그닥 많지 않아서 언제든 한가롭게 좋은 엑스프레소 커피도 즐길 수 있고, 초콜릿이 내장된, 초콜릿이 첨가된 다양한 커피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작은 한 피스 초콜릿은 보통 2불 50 정도로 구매 가능하시고, 일반적으로 패키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은 25불에서 30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부 라스베가스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돔 디스플레이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LED를 사용해서 전자 시스템으로 전체 돔을 현재 다양한 패턴의 영상과 그림으로 매번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돔을 사용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역 5층의 돔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 배의 모든 행사나 모든 어떤 이벤트를 시작하는 장소이고, 이 장소를 양쪽 끝 전반부에는 극장이 위치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매일 저녁 정찬을 드시는 메인 식당이 세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일 동안 지금 보시는 젤라또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젤라또를 한 번은 시식하고 싶었는데 다른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 음식을 소화하다가 결국은 젤라또는 구경도 못하고 내려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후회하는 중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른데 로얄 캐리비안의 오아시스급이나 카니발 선사의 배를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5층의 메인 건물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개 선사를 비교하자면 로얄 캐리비안이 가장
완벽하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도 가장 좋고 폭도 넓어서 아주 좋았는데, 그에 반해서 MSC 선사의 메인 빌딩들은 그 길이도 짧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실제적으로 배는 굉장히 큰데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상한 모양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이 부분은 실망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지역이 4층, 5층, 6층으로 구성된 가장 메인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작은 콘서트도 이루어지고 포멀데이, 정장을 갖추시는 날에 중요한 사진을 찍는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각 계단은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약 몇만 개 이상의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만든 브릿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포멀데이의 중요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 크루즈 경험, 제 경험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사들, 일반적인 크루즈 선사들이 포멀데이, 정장을 갖추는 날의 날짜 수도 줄이고 있고, 대부분의 과거의 형태에서는 그 포멀데이에 나비 넥타이도 매고 실제 정말 정장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최근의 선사들은 가능하면 정장을 갖추되 캐주얼한 정장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 하루라도 정말 깔끔한 정장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조금 그 경향이 점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6층에 위치한 짐은 다른 선사에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이즈나 갖추고 있는 시설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승객 5,000명이 넘는 승객이 위해서 짐 안에 있는 운동기구의 숫자는 살짝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16층에 위치한 스포츠 플렉스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레저 스포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션도 있고,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비행기를 실제 운전해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F1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F1 포뮬라 경기차를 직접 운항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용 이용료는 한번 사용하실 때마다 12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시간은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운항하기 시작한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아케이드 게임 시설보다는 살짝 공간 자체도 작고 전체적으로 그 게임기들이 살짝 오래된 느낌이 드는 게임기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보기에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다른 선사에 비해서는 그 투자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F1 시뮬레이션은 MSC 선사의 실제 F1 레이싱 팀이 사용하는 차와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MSC 선사가 실제 F1 레이스에서 몇 번 준우승을 한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 쪽에 MSC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간 선박을 타고 다니면서 실제 이 장소를 여러 번 와보았지만 실제 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4분, 5분간의 이용요금이 12불은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을 실제 이용하시는 아저씨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정말 넋을 놓고 아저씨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조종하셔서 실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설들,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지금 시설들을 이용하시려면 개인적으로 매번 사용시 12불을 지불하시는 방법과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펀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50불을 충전하시면 50%를 더 충전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이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펀카드를 이용하셔서 50% 더 충전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볼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 여자애의 모습이 정말 웃기는 게 볼링공을 너무 시크하게 전혀 움직임 없이 마치 땅에 던지는 형식으로 던져서 보면서 한참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사의 스포츠 컴플렉스가 야외에 있는 데 비해서 MSG 선사의 메르빌리아선은 실내의 실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소에서는 농구, 축구, 실내 축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댄싱 강습, 요가 강습 등 다양한 이용시설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실내에서 안내해드리는 안내서를 참조하셔가지고 요가도 하시고 춤도 배우시고 다양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욕 출발 메르빌리아선 MSC 선사의 배를 탄 느낌으로서 가장 많이 본 경험으로는 상대적으로 아시안 중국 분들의 승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애미나 플로리다에서 크루즈를 타고 출발하게 되면 대부분의 선사의 경우 동양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약 10% 아래인 것 같은데 이번 승선한 배의 경우에는 뉴욕 출발이라서 그런지 중국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30% 이상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국가의 여행을 경험한 저로서는 중국분들하고 부딪힌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중국분들이 많이 타시면 살짝 그 일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여행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깨를 부딪히고 몸을 부딪혀도 excuse me를 하는 경우를 절대 보지 못했고 식당, 특히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과일은 사과나 바나나 이런 종류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르지 않고 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딱 아침에만 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점심 저녁도 있는데 MSC 선사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내놓으면 단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부 사라지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더군요. 정말 신기해서 어느 날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분들이 대부분의 중국분들이 1인당 본인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의 섭취 이상 3개에서 4개 이상을 가지고 가시더군요. 실제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된 경우가 선박을 타고 기양지에 내려서 기양지 여행을 하는 곳에서 중국분들이 실제 배에서 가지고 내리신 바나나 사과를 거기서 섭취하는 경우를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 유튜브가 영상에서 중국말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배려 그 자체가 없고 모든 것들이 본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살짝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이런 여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과 똑같은 명칭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가게 되면 칭챙총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접하게 되면 정말 가끔은 일반적으로 화가 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분 나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중국분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경험이 있고 그분들의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MSC 선사의 배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8세 이하의 청소년, 18세 이하의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MSC 선사의 배들은 18세 이하의 자제분들은 동일한 배에 동일한 선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부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말씀드리면 실제 전체적으로 진짜 다 공짜인 줄 착각하시는 분인데 이 공짜라는 의미는 선박을 이용하는 선박 시설료가 공짜인 것입니다. 실제 가브먼트에 내는 택스나 포트에 들어가는 포트 항구비 등은 반드시 공짜인 경우에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7박 8일의 크루즈 여행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80불에서 200불 정도의 택스와 항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5층의 메인 도움의 전시는 매번 다른 영상으로 아주 다양한 비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영상이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5층에 오시게 되면 눈이 항상 도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본 선의 음식 종류, 뷔페나 일반 정찬 식당의 음식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음식에 관한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일 먼저 다음 영상에 대해서 알림이 가게 되니까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짐 6층에 설치되어 있는 조깅 트랙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사의 조깅 트랙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사의 조깅 트랙들은 전체적으로 한 층의 전체를 사용해서 조깅 트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인데, 지금 보시는 MS 선사의 메르빌리아 선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이 살짝 끊어져 있는 공간이 많아서 실제 한 바퀴 도는데 불편한 점을 상당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MS 선사는 일반 승객과 야크룹이라고 해서 고급 승객들을 모시는 야크룹이 따로 존재합니다. 야크룹은 일반 승객의 요금의 4배에서 5배 정도를 받는 고급 승객에서 전체 공간 중에 얏그룹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16층, 17층, 18층에 걸쳐서 따로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은 일반 승객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16층에 있는 조깅 트랙도 실제 일반 승객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있게 되어서 그 구간이 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워터 슬라이드는 양쪽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탑에서 아래까지 약 30초면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타는 재미보다는 가지고 튜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딱 두 번 타고 포기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노년 연장자라서 그런지 워터파크나 실제 수영장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없으시고,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루 종일 본인의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6층의 AFD 배의 뒷부분에 위치한 메인 정창 식당은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파노라마 식당은 맨 뒷부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양쪽에는 2개의 다른 정창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얼리 5시에 시작하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8시 반에 시작하는 레이터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MSC 선사의 메르빌리아 선의 음식에 대한 평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요리, 해피타이저나 디저트 요리는 정말 다른 선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 고기, 생선의 요리는 정말 제가 타본 배 중에서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고기는 제대로 숙성도 되지 않았고 고기 자체도 질기고, 생선은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MSC 선사의 메르빌리아 선을 타시는 분들은 음식을 선택하실 경우에 고기나 생선의 경우는 피하시고 다른 요리를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솔직히 MSC 선사의 크루즈 선들의 요금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저렴해서 음식에 대한 걱정이 살짝 있었는데,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특히 제빵 같은 경우에 빵 종류는 정말 맛이 좋고 유럽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솔직히 가성비는 최고로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시설은 7층에 위치한 캐러솔 티에터 극장이 되겠습니다. 캐러솔에서 공연하는 두 개의 공연은 실제 여러분이 내신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상에서 지불하시는 경우는 각 쇼가 18불, 개인당 18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약간이라도 돈을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은 배를 타기 전에 선택하시면 개인당 12불로 예약 가능하십니다.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12일 동안 여행을 지불한 이 크루즈 여행의 요금은 399불 인사이드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크루즈를 타실 때 요금, 광고하는 요금이 399불이라도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그 399불이 아니라 택스와 항구비 등 여러가지 재반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지불하는 크루즈 요금을 어떻게 정산한지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90%, 80% 전략된 크루즈를 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